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솔선수범하였으며 특히 국가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기에 5월 부름 전 회원들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9년 10월 4일 실천하는 국민의힘 5월 부름 정직한 언론 울림 인터넷 방송 마이티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격언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생각들을 발표함으로써 참여의식을 키워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임범택 중앙위원 노성진 인사 대표 모시고요. 자유발언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깊은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5월 포럼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쇄출판 전문회사 성진인쇄사를 경영하고 있는 임범택입니다. 어려움 속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기쁨 마음가짐을 가지며 전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에 종사하셨던 부모님은 모든 생각을 지닌 도덕적이고 예절받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엄한 가정 교육으로 삼남이녀를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셨으며 차별 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미래에 대한 제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언제나 용기와 격려로 제게 힘을 실어주셨으며 그런 부모님 덕분에 주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친구들만큼은 부모님의 애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김살 없이 활발하게 생활했습니다. 부자재와 기자재 업체들도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 분담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진단되며 신중사업으로 인쇄전자사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글을 써볼 기회가 이렇게 많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얘기의 제 모습을 종합하고 선명하게 그런 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석입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감사표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특히 토요일이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운영위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정치 출발 자체가 지역구도를 깨보려는 그런 노력으로부터도 출발을 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게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과 광주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지난 2002년 경선이었죠. 3월 경선에서 이 광주가 노무현을 선택했던 부분 이게 그가 그동안에 부산에서 그렇게 세 번의 낙선하면서도 깨뜨리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의 가장 큰 모순, 즉 지역 정당 구도를 타파해보려는 그런 노력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보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노무현을 살려줬던 그런 광주와의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구도를 이 양반이 엄청 싫어했었습니다. 저 기억으로 2007년에 마지막 행사를 그 골프장이죠. 골드레이크 안에 그 중스파인가요? 네, 그 물놀이하는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그 콘도 거기에서 그 마지막 행사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행사가 뭐였었냐면 무한여름도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광주무한고속도로 개통
그런 그 행사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역민들 한 600명 넘게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질타하고 호남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 지역 정당 구도를 반드시 깨달라 요청해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그 자리에서 밝혔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했던 게 국세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수모와 치욕을 받았던 검찰에도 당하는 거죠. 즉 4대 권력을 버렸던 대통령을 역시 4대 권력은 그냥 개혁되지 못하고 과거의 형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4대의 기관은 아예 손을 놓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놔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나왔던 게 공수처였습니다. 즉 공직자 비리수사청. 그래서 이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참여정부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음으로 해서 당신 추구해왔던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신, 신념들이 다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정권까지 뺏겨버리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행위로서 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늘 선거가 있을 때 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거에 좀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운동적 역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국민 선택은 그리고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심판하는 것 자체도 표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거의 지금 이제 핫쇼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나홀로 길을 가겠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고 또 당시 놓아버린 권력에 의해서 즉 검찰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부흥이 바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 저는 그렇게 전개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죽음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정치를 우리가 좀 잘 다시 받들고 새겨서 새로운 정치 문화, 그리고 또 새로운 광주의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또 충분하게 좋은 말씀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제가 변변치 않은 사람과 같이 대화하기 이사를 참석해 주신 우리 도로 운영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